핏도 예쁘면서 구김도 적고 편하기까지 한 슬랙스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기획 의도로 만들었고요. 소재 자체가 텐션감이 있어서 편하게 입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허리가 가늘어서 들뜸이 있으셨던 분들도 편안하게 착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랙업 대표 최은아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랙업 디자인 팀장 오윤석입니다. 블랙업 룩을 보시고 좀 세다, 개성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블랙업은 사실 베이직 아이템에 굉장히 많은 정성을 드리고 있어요. 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후기에 남겨주신 덕분에 알고 있었고요. 실제로 저희 최근 2년 동안 바지 판매량만 77만 장 이상이 될 정도로 많은 사랑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지 아이템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비베이직 시리즈입니다. 저희 비베이직 라인은 다양한 체형이나 스타일에 크게 상관없이 가장 접근하시기에 쉬운 베이직 아이템인데요. 시즌마다 넥라인이나 소재, 컬러의 트렌드를 반영해 블랙업만의 베이직 라인으로 다양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라운드 넥과 유넥은 필수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이번 FW 시즌에는 쇄골 라인과 어깨 라인을 강조하는 제품이 유행이고 또 고객분들도 많이 찾아주셔서 감각적인 라인의 보트 넥과 그리고 또 시원한 라인의 와이드 유넥을 추가로 제작해봤습니다. 골지 소재를 좀 입으면 몸매를 부각시키는 게 아쉬워서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해봤습니다. 소재를 보시면 굉장히 탄탄하고 쫀쫀해서 저희 블랙업답게 캐주얼한 무드를 느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솔리드 소재 같은 경우는 네크라인 부분이 굉장히 탄탄한 립 조직으로 되어 있어서 늘어남이 적은 게 장점인 제품이에요. 평소에 좀 담백하고 베이직한 소재를 좋아하시는 고객님 분들은 이 제품 정말 만족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라운드 골지 긴팔티 추천드리는데요. 소재 자체가 짱짱하고 탄탄해서 몸매를 커버해주는 장점이 있는 상품이라 이 상품을 추천드립니다.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자주 입게 될 만한 데일리 아이템이라 고객님들께서 선호를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텐션 슬랙스 시리즈입니다. 블랙업 누적 판매 1위 상품인 도미닉 슬랙스의 장점만 모아 업그레이드해서 만든 후속 시리즈입니다. 텐션 슬랙스 시리즈는 스트레이트와 부츠컷, 와이드, 턱 와이드 총 4가지 실루엣으로 나오는데요. 저희 모델분이 착용하신 이 실루엣은 부츠컷 슬랙스입니다. 고객님들이 본인 체형에 어울리는 실루엣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실루엣과 사이즈, 그리고 기장감까지 세분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저는 블랙업에서 가장 잘하고 자신 있는 실루엣인 부츠컷 추천드리는데요. 무릎부터 밑단까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실루엣이 너무 예쁘고요. 세미 부츠컷이다 보니까 너무 슬림하지 않아서 부담 없이 입으시기에 좋을 거예요. 저희가 제작을 하면서 여기 허리선의 위치를 미세 조정을 하고 무릎 부분의 위치도 미세 조정을 해서 다리가 가장 길어 보이고 슬림해 보일 수 있는 실루엣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저희 블랙업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컬러인 블랙 컬러와 차콜 컬러 두 가지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모델분이 착용하신 이 블랙 컬러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딥하고 클래식한 컬러감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차콜 컬러 같은 경우는 보카시를 좀 더해서 FW 시즌에 어울리게 조금 더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컬러로 제작하였습니다. 이 기장감에서 6cm 정도 짧은 기장이 숏 기장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한 166 정도 이상부터는 롱 버전을 좀 추천해 드립니다. 핏도 예쁘면서 구김도 적고 편하기까지 한 슬랙스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기획 의도로 만들었고요. 소재 자체가 텐션감이 있어서 편하게 입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허리가 가늘어서 들뜸이 있으셨던 분들도 편안하게 착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엔트 밴딩 팬츠입니다. FW에는 조금 더 두께감을 더해줘 사계절 내내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비엔트 안감은 안쪽이 폴리코튼 혼방 소재로 되어 있고 평소에 많이 쓰이는 트레이닝 팬츠 쭈리 소재와 좀 다르게 거칠지 않고 부드러워서 착용감이 굉장히 좋은 소재입니다. 무릎 나옴이나 구김이 없어서 이렇게 보시면 구김이 거의 없는 제품으로 저희 직원분들이 이 제품 테스트 착용해봤는데요. 세탁을 했을 때도 줄어들거나 보풀 나음이 없어서 굉장히 만족했던 제품입니다.
밴딩 팬츠이지만 너무 트레이닝 같지 않고 실루엣이 예쁘게 딱 떨어진다는 게 큰 장점이지 않나 싶은데요. 다른 밴딩 팬츠와는 다르게 밴딩의 주름 부분을 최소화해서 깔끔하게 떨어지게끔 만들었고요. 어떤 상의를 입어도 미워 보이거나 툭 튀어나와 보이는 부분 없이 입으시기에 좋은 상품입니다. 썸머 팬츠에서 가장 인기가 좋았던 블랙과 그레이 컬러를 준비했는데요. 총 스몰, 미듐, 라지 세 가지 사이즈로 나오고 있고요. 롱 버전과 숏 버전 두 가지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까 모델분이 착용하셨던 후드 집업 같은 슬림한 집업류나 다른 스타일로는 박시한 맨투맨이나 아노락 같은 캐주얼한 상의를 추천드립니다. 텐더링 스퀘어넥 니트 나시 소개해드립니다. 속옷 없이 입을 수 있는 FW용 캡내장 나시를 만들어보고 싶었고요. 시중에 면 소재로는 다양하게 나와있는데 가을에 활용하기 좋은 니트 소재로는 많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블랙업 스타일로 제작해보게 되었습니다. 나시 착용했을 때 이 부유방 쪽이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몰 라인을 좀 보완을 해서 부유방을 최대한 커버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해봤습니다. 잔잔한 골지로 몸매가 조금 더 슬림해 보일 수 있는 짜임이 장점입니다. 가을 시즌에는 조금 아우터나 가디건 같은 거에 이너로 나시 많이 입으시잖아요. 그래서 베이직하게 입을 수 있는 블랙 컬러 준비되어 있고요. 따뜻한 컬러인 크림 컬러와 포인트 컬러로는 애쉬 카키, 차콜 컬러 이렇게 두 가지까지 총 네 가지 컬러를 준비해봤습니다. 너무 부해 보이거나 너무 슬림해 보이지 않는 가장 예쁘게 잘 떨어지는 내추럴한 몰드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상품의 이너캡은 탈착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졌고요. 이너캡을 따로 빼서 단독으로 세탁을 하시거나 다른 캡을 끼워서 사용을 하셔도 되는 활용도가 높은 상품입니다. 저는 평소에 속옷 착용을 좀 불편해해서 이너캡 나시를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인데 저처럼 속옷 착용을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께는 너무너무 추천드리고요. 자켓 이너로도 활용하기에 굉장히 좋아서 이렇게 팀장님처럼 슬림한 자켓을 자주 입으시는 분들한테도 추천해드립니다. 네, SS에도 고객님들께서 너무 좋아해 주셨던 다양한 데님 제품들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 지금 저희가 입고 있는 디뮤어 세트 시리즈입니다. 디뮤어 세트는 팀장님이 입고 계신 자켓,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튜브탑, 팬츠, 그리고 스커트 팬츠까지 이번에는 다양한 스타일로 취향에 맞게 골라 입으실 수 있도록 네 가지 피스로 구성을 했습니다. FW에 맞춰서 기존 워싱에 틴을 올려서 오묘한 컬러감을 준 제품입니다. 지퍼 부분에 디테일을 추가해서 완성도를 조금 더 높였고 Y2K 무드를 좀 더 날 수 있는 자켓을 디자인해봤습니다. 데님은 워싱의 컬러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워싱 테스트를 정말 여러 번 봐서 제작된 데님입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자켓은 M 사이즈인데요. 평소에 좀 오버핏하게 입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한 사이즈 업해서 입으셔도 이렇게 예쁜 핏을 내실 수 있습니다. 스커트 같은 경우는 기장감이 짧지만 안쪽에 팬츠가 있어서 단독으로 입어도 정말 부담 없이 착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대표님은 어떤 사이즈 착용하셨어요? 저는 튜브탑은 스몰 사이즈로 착용을 했고요. 팬츠는 미듐 사이즈로 착용을 해서 조금 더 오버핏으로 입고 있습니다. 네, 여섯 번째 아이템은 오버핏 자켓과 카고 스커트로 구성된 우디 세트입니다. 이 제품 저희 별명이 있는데요. 저희 디자이너분이 이 옷을 보고 되게 철이 녹슨 컬러 같아요 라는 말을 해주셔서 노거싱이라는 별명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블랙 원단에 브라운 염료를 믹싱한 제품으로 굉장히 오묘한 컬러감이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과하지 않은 카고 디테일을 넣어봤는데요. 입체 포켓이 아니고 평면 포켓으로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제품입니다. 스커트랑 매칭을 해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셋업으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카고 스커트도 요즘 다양하게 많이 입으실 텐데 니트나 맨투맨 같은 캐주얼한 상의랑 매칭을 하셔도 너무 예쁜 상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스윗앤워싱 데님 자켓입니다. 이번 상품은 앞서 보여드린 제품들보다 심플한 디자인의 데님류를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상품이고요. 베이직한 워싱감과 디자인이어서 블랙업에 입문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FW 시즌에 맞춰 조금 더 고급스럽고 오묘한 컬러감이 포인트인 제품이고요. 중청 컬러 같은 경우는 요즘 스타일링에 맞춰서 스커트도 같이 매칭을 해주면 너무 예쁜 자켓입니다. 이 어깨라인부터 품, 밑단까지 완전 베이직하게 떨어지는 정말 정석의 베이직 데님 자켓으로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데님만이 줄 수 있는 캐주얼한 느낌을 너무 좋아해서 팀장님이 착용하신 것처럼 주로 하의는 여유 있는 실루엣의 팬츠를 많이 착용하는 편이고요. 중청 컬러 같은 경우는 팬츠에 부츠를 매칭하고 청자켓만 포인트를 준 룩도 선호합니다. 데님류는 흔히 보이는 느낌보다는 저희 여기 보이는 컬러들처럼 신선한 워싱이나 디테일이 조금 더 가미된 새로운 느낌의 데님류가 많이 강세일 것 같고요. 스커트 복종 자체도 떠오르고 있어서 기장별로나 스타일별로 다양하게 많이 보일 것 같아요. 릴리언 카고 데님 팬츠인데요. 카고가 굉장히 많은 유틸리티 스타일의 제품으로 이쪽에는 지퍼 포인트까지 있어서 정말 디테일이 많은 카고 제품이에요. 이런 유니크한 제품은 없으실 것 같아서 꼭 추천을 해드리는 상품입니다. 오태가 잘 사는 실루엣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체형이 입어도 예쁘고 멋스럽게 떨어질 수 있는 실루엣을 만들기 위해 저희는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0년 차인데요. 블랙업을 좋아해주시는 고객님들 덕분에 지금의 블랙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고객님들께 먼저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함께 해주시는 블랙업 전 직원분들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보다 더 좋은 상품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믿고 입는 블랙업이 될 수 있도록 상품 하나하나에 더 정성을 들여서 제작을 하는 블랙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블랙업이었습니다. 예.